두 번째 예제 문제로 이어갑니다. 자료의 특정한 값을 추론하는 문제라고 해서 이제 빈칸이 나올 겁니다. 문제를 보죠. 다음은 ABC 수도에 있는 열대어 수를 10일 동안 관찰한 결과입니다. 빈칸의 값을 예측했을 때 가장 맞는 값을 고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추가 조건이 지금 없고요. 이 조건이에요, 그냥. 관찰 결과 수조별 열대어 수는 1차별로 일정하게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숫자 패턴을 이제 분석하시는 거죠. 일명 수열 추리 문제 풀듯이 보시는 거예요. 이 숫자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건지 봐주시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0이 됐죠. A부터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40입니다. 마이너스 이제 떼고 볼게요, 그냥. 여기는 이제 지금 마이너스 70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지금 100이죠. 여기는 지금 130입니다. 봤더니 여기 적혀 있는 그 감소량이 30만큼씩 더 감소하고 있는 거죠. 숫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160이 떨어질 거고요. 그쪽 할 때. 그럼 여기는 190일 거고, 여기 190일 거고, 여기는 이제 220일 거고요. 여기는 250 이렇게 되겠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소가 쭉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억은 얼마나 적히겠는가요? 자, 우리가 다 보기는 싫고 뒤에 두 자리 정도 위치만 좀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4650에서부터 그 단까지 갈때 이제 요만큼 60, 90, 20, 50만큼 뒷자리만 본다고 하면 60하고 50 했더니 여기는 이제 어쨌든 50, 그쵸? 5 얼마 되겠죠? 6, 9, 2, 5에 한만 보겠다는 겁니다. 6, 9, 2, 5에 한만 볼게요. 5가 되겠고 7될 거니까 얼마 될까? 2, 그쵸? 얼마 20이 떨어지겠죠? 얼마 20이 깎일 겁니다. 그러면 4650에서 여기 20만 깎는다고 하면 여기는 얼마면 30으로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기억은 그죠? 50에서 이만큼을 계속 깎는다고 하면 뒷자리 두개 봤더니 기억은 30으로 좀 끝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번하고 3번이 보이겠죠? 2번, 4번, 5번을 좀 지워볼 거고요. 자, 1번, 3번 중에서 이제 니은을 볼게요. 그럼 뭐 디귿은 사실은 뭐 크게 뭐 보고 싶지 않고요. 그 뒷자리 다 똑같아서 니은 갖고 답을 이제 판단을 끝내주시는 게 좋겠죠?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긴 차이가요. 지금 처음에는 마이너스 10 똑같이 가고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0이죠? 여기는 40입니다. 여기는 80이에요. 했더니 감소량이 두 배씩 갑니다. 감소량 두 배씩. 여기는요, 160, 여기는 320. 일단 맞네요. 여긴 그러면 640, 여기는요, 1280, 여기는요, 그러면 2560. 이만큼이 이제 깎일 거예요. 역시 뒤에 두 자리만 볼까요? 자, 70에서 뺄 건데요. 40, 80, 60을 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80을 뺄 거예요. 그쵸? 쭉 빠지는 숫자는 80. 얼마만 80만큼 빠진다고 하면 여기는요, 여기 얼마만 90으로 좀 끝날 것 같거든요. 그쵸? 80을 뺄 거니까요. 이만큼을. 그러면 니은은 90으로 끝나는 걸좀 찾아볼까요? 정답은 그러면 1, 3번 중에서 1번이 있겠죠. 우리는 다 지었고 1번하고 3번만 갖고 보고 있는 거니까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디귿까지 가지 않고. 자, 이렇게 그냥 조건을 조금 편하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이제 뒤에서 좀더 풀어보시면 조건을 막 기역, 니은, 디귿, 릴 되게 많이 주면서 요 값은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한 값이다. 뭐 이렇게 전체적인 비중이 얼만큼이다 라는 식의 구성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유형만 좀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유형 한 가지를 더 이어서 보죠. 이제 자료 변화 문제 유형입니다. 자료를 다른 형태의 그래프 형태로 바꿨을 때 맞는 그래프 혹은 틀린 그래프 찾아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연도별 위조 상품 단속 건수의 전년 대비 변화량에 대한 자료입니다. 2009년 위조 상품 단속 건수가 122건일 때. 이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16년도까지 위조 상품 단속 건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변화량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2009년부터 각각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맞는 그래프, 틀린 그래프 이제 골라주시는 거예요. 2009년도가 122건인 건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122건인 거고, 2010년도는 전년도 요만큼 대비 이제 마이너스 60이 하란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60이 하면 이제 60 되겠죠? 여기 60,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79 하란 얘기고,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구해서 이제 그 값을 갖고 내용을 풀어주시는, 그래프를 찾아주시는 건데, 물론 이제 숫자를 정확히 구하게 되면 이제 그 값을 갖고 문제를 풀수 있겠죠? 169가 맞나요? 139죠? 139. 이제 구해주시는 건데, 이렇게 푸는 것은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다른 게 보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어쨌든 변화량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그래프상에서 조금 특징을 보죠. 일단 2010년도로 갈 때부터 보호를 보면, 2009년도에서 시작해서 감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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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감소. 감소는 2010년도 하고요. 2015년도 하고요. 2016년도가 딱 전년 대비 떨어져야 되는데요. 근데 일단 요거 쉬운 것부터 볼까요? 2010, 15, 16년도가 전년도 값보다 깎여야 됩니다. 10,
15, 16, 2010년도, 그리고 15, 16도 깎여야 되는데 보다 증가했죠. 일단 1번 탈락을 시키죠. 그죠? 그래서 1번 탈락합니다. 탈락되는 거 적어볼까요? 2010년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15, 16 떨어진 거 맞죠? 자, 2번을 일단 두고. 3번이요. 2010년도 깎였고, 그 다음에 14는 아니에요. 14는 아직 높아지고, 요거 두 개만 깎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년도 값보다. 그럼 3번도 탈락을 시키죠. 4번입니다. 2010년도 깎였고, 그 다음에 여기도 10, 15, 16 깎인 거 맞죠? 전년도 값보다. 자, 그리고 5번도 10, 그리고 15, 16 깎인 거 맞네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요거 갖고 1번하고 3번, 1번하고 3번은 이제 틀렸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여기서 제일 크게 증가, 변화량의 특징이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변화량의 값을 보시면 지금 2012년도가 163만큼 전년도 값보다 증가해야 돼요. 그죠? 전년도 값보다 제일 크게 증가한 거. 자, 지금 증가 값이 가장 높은 것이 2012년도. 2012년도가 가장 많이 푹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만큼. 이걸 좀 갖고 먼저 좀 생각해 볼까요? 2012년도가 제일 많이, 눈에 띄게 제일 많이 커져야 되죠. 다른 쪽은 뭐 60, 70대일 때요. 그러면 자 우리 1, 3번 이제 안 볼 거고요. 2번. 2012년도가 확 커져야 되는데요. 163만큼. 근데 여기 지금 200 얼마야? 근데 300 요만큼밖에 안 가. 이거 문제가 있죠. 그죠? 2번도 탈락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자, 3번 안 볼 거고 4번으로 가 볼까요? 자, 4번. 4번 2012년도가 그만큼 확 뛰는 거 일단 이거 순모 인정해 주죠. 그다음에 5번도 2010년도에 제일 많이 뛴 거 이만큼 그렇죠? 인정해 줍니다. 4번은 여기 한번 탈락. 2번 한번 탈락시키고 4번하고 5번. 자, 4번하고 5번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 나머지 두 개를 갖고 그 이때는 그 두 개 그래프의 차이를 한번 봐 주셔야 돼요. 4번 그래프. 5번 그래프. 거의 차이가 없죠. 어디만 다를까요? 제일 차이 보이는 것은 2013년도 위치예요. 13년도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물론 뒤에도 좀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요. 4번은요. 13년도하고 15년도하고 위치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5번은요. 이게 높낮이가 많이 다르죠. 13년도가 훨씬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증가량을 볼게요. 자 4, 5번의 위치를 갖고 2013년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볼 겁니다. 여기. 자 증가량을 보시면 여기에요. 자 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13년도에서 15년도, 14년도로 갈 때 플러스 54가 됩니다. 근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52가 되죠. 이 말은 54 주고 52 깎였다고 하는 값은 이 값과 이 값은 별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냥 한 2밖에 차이 안 나겠죠. 이만큼 높였다가 이만큼 깎였으니까 사실 두 개는 큰 차이가 없어요.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데요. 그러면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 답이 되어야 되겠죠. 4번하고 5번, 4번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5번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2밖에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그래서 5번을 탈락시키고 4번이 맞겠다라고 남겨볼 수 있겠네. 정답은 4번, 4번이 답이 됩니다. 물론 값을 구해서 그래프로 위치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이 문제 풀 때 더 많이 활용이 되실 겁니다. 증감 추이 갖고 또는 가장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에 대한 위치를 가지고 그 다음 남은 그래프의 차이를 갖고 접근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죠?